자궁의 임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나팔관의 문제, 수정란의 문제, 자궁의 문제입니다. 나팔관의 문제는 나팔관과 나팔관 주위 장기 유착으로 인해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정란의 문제는 수정란은 일반적으로 나팔관을 통해 자궁으로 이동하지만 드물게는 복막이나 난소, 나팔관 등에 착상하기도 합니다. 자궁의 문제는 과거 자궁 내 피임기구를 삽입했거나 임신 중절 자궁 내시경 수술 후에 자궁 내막 손상이나 염증 등으로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할 수 없는 자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